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동사표첨삭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채점은 다 마쳤고요. 틀린 부분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일반 동사에서 마지막에 의문문에다가 물음표 붙이는 거 요걸 안 해줬네요. 그게 우리나라에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제 외국 나가고 하면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져요. 그래서 아마 나중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부터 잡힐 거예요. 요거를 무조건 잡는데 지금까지 실수 한 번도 없었는데 요런 실수 처음 한 거죠. 다만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말을 꺼내는 부분 없잖아 있습니다. 틀린 부분은 없고 오늘 만들 문장 어제도 이제 어떤 문장으로 숙제를 해야 될지가 그걸 정하는 게 약간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해줘서 그 부분도 오늘 것도 보내놨어요. 그러니까 이따가 학교 갔다 와서 시간 될때 숙제를 하면 되겠어요. 근데 잡아줄 부분 다른 거는 없습니다.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. 꾸준함만 가진다면은 뭐든 할수 있습니다. 네, 빨리 갈 필요도 뭐 천천히 간다고 내지는 늦게 출발했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. 결국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2명 정도 아니야,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꾸준함을 갖기 때문에 아니야, 10명 중 2명이겠다. 그렇죠. 그 정도만 꾸준함을 갖기 때문에 그냥 느리건 빠르건 꾸준함만 가지면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네. 오케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케니였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